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이번 달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1월달의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살까 말까 혹은 쓸까 말까를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매달 출시되는 핫한 신제품 중에서요 제가 리뷰하고 싶은 제품만 콕콕 집어서 살지 말지 개인적으로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월달에도 핫한 신제품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1월달에 살까 말까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뿅! 살까 말까 첫 번째 제품은요, 와 제가 다 구매하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에뛰드하우스의 미니 투 매치 립스틱입니다. 한 가지 색깔에 5,800원이고요 총 31종 5가지의 텍스처로 구성된 이 엄청난 컬렉션은요, 사실 31종을 품절 없이 다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군데 정도 돌아다니면서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코닉한 컬러를 뽑아보자면 LA언니, 무화과자, 그리고 건살구라떼, 포도두유 이렇게 네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저는 웜톤, 뮤트톤 컬러는 대체적으로 잘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웜톤, 뮤트톤 컬러들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선 립밤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양 립밤 그리고 틴팅 립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립밤은 립스틱 전에 바르면 살짝 립스틱이 밀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끈적여서 잘 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늘도 두 가지 색상을 발랐는데요, 포도두유랑 건살구라떼를 그라데이션해서 발라줬습니다. 간단히 구조를 말씀드리면요, 홀더가 있어서 이 홀더에 색상 두 가지를 각각 끼우면 하나의 제품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립스틱과 립스틱을 끼우셔도 되고 컨실러랑 뭐 토퍼를 끼우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의 기호에 맞춰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LA언니, 무화과자, 포도두유 색깔이 굉장히 잘 나가는데요, 실제로 발색해봤을 때도 무화과자랑 LA언니는 진짜 좋은 조합이더라고요. 저도 발라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패키징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몇 번을 떨어뜨렸는지 몰라요. 이제 떨어뜨리면서 막 뭉개지고 뭐 빠지고 뭐 아주 난리도 아니었고요. 색감도 괜찮고 발림성도 좋습니다. 지속력도 나쁘지는 않아요. 좀 어린아이 같고 장난감 같은 패키징이 아쉽긴 하지만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실러를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슈퍼 매트하고 얇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은 입술에만 바를 것이 아니라 뭐 트러블 스팟 같은데 콕콕 찍어서 바르는데도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 에뛰드하우스 미니 투 매치 립스틱은 사세를 드릴 거고요, 특히 LA언니, 무화과자, 포도두유, 건살구라떼, 웜톤, 뮤트톤이신 분들은 꼭 한번 매장 가서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베네피트 제품이죠. 더 포 프로페셔널 펄 프라이머입니다. 요 제품은 44,000원이고요 연한 펄이 들어가 있어서 화사하게 톤업 시켜주는 프라이머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저도 모공 크기가 없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렌지를 구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오렌지에 한쪽은 펄 프라이머를 바르고 한쪽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파운데이션을 발라봤습니다. 포어 프로페셔널이 워낙 모공 커버력으로 유명하잖아요. 깊은 모공은 확실히 메워주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리뷰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저도 느꼈지만 기존의 포어 프로페셔널보다는 살짝 발림성은 좋아졌지만 모공 요철 완화 능력은 다소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리지널 버전보다는 발림성이 부드러워진 느낌이라서 저 같은 복합성 피부가 발랐을 때는 예전보다는 좀 덜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예전보다 번들거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에 직접 반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얼굴에 반쪽은 프라이머를 바르고 반쪽은 프라이머를 바르지 않은 상황에서 파운데이션을 발라봤습니다. 모공 요철이 좀 완화된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차이가 전혀 없진 않았는데 기존의 오리지널 버전보다는 확실히 커버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의 포어 프로페셔널은 강한 모공 요철 완화 능력 그리고 개기름 잡는 뽀송뽀송함 때문에 많은 지성 피부들에게 구세주 같은 존재였는데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조해지는 게 싫어서 포어 프로페셔널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복숭아 향이 나는 포어 프로페셔널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포어 프로페셔널 오리지널 버전의 팬이시라면, 매니아시라면 뭐 충분히 구매해서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오리지널 버전을 원래 잘 사용하셨던 분들은 굳이 이거를 구매해서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어 프로페셔널 펄프라이버는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파운데이션입니다. 혹시 파운데이션 신제품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사용감 테스트, 지속력 테스트까지 꼼꼼하게 했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부 색상이 품절이 돼가지고 리뷰가 살짝 늦어진 제품, 바로 미샤의 레디언스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존의 레디언스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뉴 레디언스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 되겠네요. 가격은 21,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컬러로 페어, 아이보리, 바닐라, 그리고 샌드 컬러. 전체적으로 색이 조금 노랗고 회색빛이 살짝 도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도 저렴한데 양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구성으로 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닐라 컬러는 굉장히 오랫동안 온라인에서 품절인 상태입니다.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처럼 좀 촉촉하고 수분감이 많은 파운데이션입니다. 커버력 테스트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잘 쓰고 있는 에스쁘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사실 에스쁘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도 촉촉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커버력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한 중상 정도? 근데 에스쁘아 비글로우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미샤 뉴 레디언스가 상당히 낮은 커버력을 보여줘서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컬러는 많은 문의가 있는 아이보리하고 바닐라를 발색해봤는데요. 아이보리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스르륵 얹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쫀쫀한 느낌이 없어요. 대신에 밀착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무너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너짐이 조금 적은 편이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막 못생기게 무너지고 그러지 않아서 그런 점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합리적인 성능으로 나온 파운데이션입니다. 하지만 21,000원으로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35,000원, 5만원, 65,000원짜리 굉장히 좋은 파운데이션이 많습니다. 1, 2만원대에 좋은 파운데이션을 찾고 계시다면 저는 사세를 드리겠지만요. 하지만 그 이상의 가격대에 좋은 파운데이션을 만족하면서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구매하라고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도 미샤 제품인데요. 미샤에서 이번에 신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바로 미샤의 주얼드롭 리퀴드 섀도우입니다. 컬러는 총 4가지 색깔이고요. 각 제품당 11,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팔에 발색을 먼저 해봤는데 정말 영롱하다, 반짝반짝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글리터의 롤모델은 스틸라의 글리터 섀도우가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제작되던 글리터 아이섀도우보다 펄 입자 크기가 굉장히 커졌고요. 근데 팔에 발색했을 때도 느꼈지만 눈에 직접 발색을 했을 때 살짝 뭉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벗겨진다는 거? 그래서 면봉으로 발랐을 때도, 손가락으로 발랐을 때도 굉장히 잘 벗겨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균일하게 바르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색감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뽑았어요. 특히 데즐링 시티 로맨틱 모먼트는 저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펄 입자도 비교해볼 겸 스틸라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스틸라랑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펄의 정교한 디자인이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펄 입자도 미샤 제품이 훨씬 불균일하게 발리더라고요. 밀착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펄 입자나 색감이 예쁘긴 하지만 다소 톤이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눈두덩이에 포인트로 사용해주는 것 정도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애교살의 하이라이터처럼 좀 밝혀주고 싶은 용도로 사용하시게 되면 눈가가 다소 칙칙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틸라랑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홀리카 제품이랑 비교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나. 굉장히 비슷비슷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근데 발림성은 개인적으로 홀리카 제품이 더 좋았습니다. 이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홀리카 제품도 있고 또 스틸라 제품도 있는 상황에서 미샤 제품이 더 좋나? 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홀리카 제품보다도 저는 잘 안 쓸 것 같아서 이 제품은 아시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에 살까 말까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살까 말까 추가하고 싶은 제품들이 더 있었어요. 근데 지금 품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에 많은 제품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제가 품절이 잦았던 제품들을 따로 품절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격 대비 괜찮다, 품절될만 하다라는 제품들도 있었지만, 근데 어떤 제품들은 또 거품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리뷰를 나누었다는 걸로 저는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 데이지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도요, 구독 눌러주시면요, 가끔 이렇게 신랄한 뷰티 리뷰 그리고 다이어트 영상까지 여러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